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샤오미의 협찬을 받아서 레드미 14C라는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현재 네이버 공식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고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8기가 램에 256기가 내장 스토리지 모델은 199,100원, 그리고 4기가 램에 128기가 내장 스토리지 모델은 149,6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성능이라면 업무용 서브폰이나 가성비 좋은 스마트폰을 찾는 분들께 딱일 것 같습니다. 이 레드미 14C는 10만원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초가성비 스마트폰인데요, 요즘 갤럭시 A15나 A35 같은 보급형 모델도 있지만 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담없이 서브폰으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모델이에요. 특이하게도 이 모델은 색상에 따라 무게가 다른데요, 블랙은 210g, 그린은 207g, 블루는 204g입니다 그리고 IP52 방진 방수 기능을 지원해서 먼지와 물방울 정도는 막아주지만 갤럭시 A35의 방수 수준과는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이나 먼지에 완전히 강한 스마트폰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수 기능은 갖추고 있어요. 이 레드미 14C는 듀얼 심을 지원해서 두 개의 번호를 하나의 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에서는 이런 듀얼 심 기능이 흔하지 않죠. 가족, 업무용으로 한 아이폰에서 두 가지 번호를 사용할 수 있어 아주 실용적입니다. 이 폰은 기본 보호 필름이 이미 부착되어 있어서 추가로 필름을 구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본 구성품으로 34W 초고속 충전기, C타입 케이블, 유심핀, 전용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갤럭시 A 시리즈와 비교해도 훌륭한 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드미 14C는 5160mAh의 대용량 배터리를 갖추고 있어 하루 종일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34W 고속 충전이 가능해 충전 속도도 빠릅니다. 화면은 120Hz 주사위를 지원해 부드러운 스크롤이 가능하지만 솔직히 체감상 60Hz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세대 로우블라이트 디스플레이가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를 줄여줘서 눈 건강도 생각한 모델입니다. 이 폰은 후면 듀얼 카메라로 인물 모드, 매크로 초광각 촬영을 지원합니다. 다만 갤럭시 A35와 비교했을 때 사진 품질은 다소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샤오미의 뷰티 모드와 이미지 엔진 알고리즘 덕분에 셀피 촬영은 나름대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중국 제조사들의 광고가 자주 뜹니다.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개인정보 경고 메시지가 자주 표지됐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에서는 이런 점이 덜한데 이런 점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대에 이 정도 사양을 갖춘 폰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브폰이나 업무용 폰으로 아주 적합하고 어린이들이 게임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없는 가격입니다. 갤럭시 A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도 있지만 가성비와 실용성을 생각하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 샤오미 레드미 14C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